안녕하세요. 바이올린 레슨어 허인숙입니다.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가정에서 엄마랑 아가랑 함께 만들어보는 모의 바이올린과 모의 할입니다. 처음 바이올린을 입문하는 특히 나이가 어린 유아일수록 실제 바이올린을 사용하기가 조금 버겁습니다. 그래서 올바른 자세와 또 할 서기, 또 지금 스즈키 교본 1권에 보면은 작은별 변주곡 다섯 가지가 나오죠. 그게 리듬 훈련하기에 좋은 교구라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. 이 교구는 이렇게 집에서 만들기 쉽게 도안되어 있는데요. 이 교구는 김훈 선생님께서 착상하셔가지고 개발하신 교구입니다. 김훈 선생님은 스즈키 메소드가 1970년도에 한국에 이제 소개되고 도입했을 때 한국 재능 개발협회라는 창립할 때 지대한 공헌을 세우신 선생님이시죠. 그래서 이 영상 설명란에 이 교구에 대한 올바른 만드는 방법과 또 뭐 구입 이런 자세한 것을 소개해 놓겠습니다. 요즘 코로나로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? 엄마랑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접지선을 해서 하면은 일단 뒤와 앞에 몸판은 되는데 지금은 이거를 끼우시면 안 됩니다. 왜? 이걸 가지고 조금 더 튼튼하기 위해서 이 턱받침과 줄거리 사이 정도에 이거를 가지고 지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접지선을 완전히 끼워 열 겁니다. 그래서 먼저 지지대를 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이거 역시 이렇게 너무 편리하게 다 되어 있어요. 네. 이런 사각 모양이 됐죠? 여기는 조금 풀을 붙여주는 게 좋아요.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이미 끼울 수 있지만 그래서 본드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할 때가 여기가 턱받침이죠. 요 정도, 턱받침 중간 정도, 요 정도에 하면 돼요. 그러면 요거를 대충 안에서 이렇게 뭐 그림을 살짝 표시를 해도 되고요. 요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어깨에 올려서 턱으로 눌렸을 때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단단하죠. 그래서 여기를 먼저 부착하겠습니다. 한번 조금 순간 접착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조금 순간 접착제는 조금 학생들과 만지기 힘들기 때문에 이는 본드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주고
그 다음에 이 접두선을 다 따라서 끼워주시면 됩니다. 여기 하나 있는 것도 마찬가지. 이거를 접지선에 해서 여기보단 여기가 더 조금 깊기 때문에 깊은 쪽을 여기다 두고요. 그냥 끼워도 좋고 조금 풀칠을 해서 더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면 됩니다. 이렇게 만들어졌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지판을 여기가 접지선이 있습니다. 접지선 따라서 조금 압력을 주었어. 이거를 좀 자, 그쪽 동안에 이게 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모이 바이올린 할인데요. 할은 그는 우리 학생들이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꼭 우리 학부모, 어머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 이 할에 다 이렇게 접지선이 있지만 그냥 접으면은 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선 따라 자를 대고 이렇게 눌려주면은 되기가 좀 시간이 걸리죠. 이렇게 자를 대고 접음으로써 이 접지선이 정확하게 이렇게 접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번 여기를 놓고 나면은 빼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넣기 전에는 이 플러그 할 잡는 쪽이죠. 요거를 먼저 고정을 시키고 네, 요것도 이렇게 표시된 따라서 여기 길쭉한 이 부분은 남겨두시고 요 면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. 여기는 그러면 이럴 때는 투명한 스카치 테이프로 바이올린이라는 글씨가 바깥에 놓고 그래서 여기를 먼저 하얀 부분이 위에 나오도록 이렇게 됐죠.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고정을 풀로 고정을 해줘야 합니다. 저는 이 투명 테이프를 한 번 더
우리가 좀 뻣뻣한 것을 자로 가지고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잖아요. 그게 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엄마들이 도와주셔야 돼요.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한데 여기도 접지선 따라 할 수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꼭 본듯 풀칠을 해서 요 사이에 마무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. 됐죠? 여기도 본드라서 바로 붙지는 않네요. 여기도 마찬가지. 잘 됐습니다. 이렇게. 자,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판을 만들다 말았죠. 지판 다시. 이거는 빼놓고 이거를 먼저.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여기 남은 것도 저는 본드 하고 또 이렇게 여기가 지판, 여기가 머리 부분이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. 여기 두 개는 놔두고 한 개만, 네, 한 개도 놔두고 또 풀칠을 해서 바이올린 몸체에 여기 보면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. 함으로. 그래서 위에 한 칸을 두고 두 칸은 네. 이제 당연히 여기도 본드를 이렇게 발라서 고정을 시킵니다. 이제 여기는 학생들 여기 자기 악기 표시할 수 있게 이름을 적을 수 있고요. 여기도 아까 제가 풀칠 안 했는데 풀칠을 해주는 게 좋겠죠. 자, 요거 마를 동안에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좀 붙으려면은 본드가 붙으려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.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앞판 여기는 브릿지 역할입니다. 그리고 지판 또 이 자료에서 이 지판이 하나 더 있어요. 하나 더 있는 것을 이렇게 조금 더 도톰하게 하려면 하나 더 붙이도 좋지만은 저는 애기들한테 이거는 두었다가 여기 좀 이제
손때 묶고 더러워지면 그때 또 새로 하나 이렇게 추가해서 붙이려고 그냥 여분으로 저는 두겠습니다. 혼자서 만들면서 또 핸드폰 셀카 촬영이다 보니까 굉장히 혼자서 바쁘네요. 쉽지 않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모이바에 올린 그래도 상당히 귀엽죠. 입체감도 있고 와 그 다음에 모이바이올린 할 여기가 풀라그죠. 손잡이에 그래서 이렇게 잡고 합니다. 제가 설명란에 이 자료에 관한 거는 자세히 올려놓겠습니다. 아 이상 모이바이올린 모이할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